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얼어붙은 궤도라는 스나이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번 시즌에는 스나이퍼가 두 개가 나왔는데 먼 미래 그리고 얼어붙은 궤도, 그리고 제 보기로는 그 두 스나이퍼 중 아마 얼어붙은 궤도라는 스나이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공격적 프레임 제일 좋아하니까요. 히든 스탯스를 한번 봅시다. 이 스나이퍼의 조준 지원은 48이고 확대 축소는 50이에요. 줌이 50이어서 이 스나이퍼가 조준 지원 어폐가 당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긴 있어요. 이 무기의 드랍 확률이 아주 낮아요. 아마 시즌 시작할 때부터 4개밖에 못 받았어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특성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우주 종결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PVP 쓰기에 특성 2개 중 꼭 하나를 얻어야 돼요. 그 특성은 스냅샷 아니면 바른 무장입니다. 저는 이 두 특성 중 바른 무장 추천하고 싶습니다. 공격적 프레임 원래 조작성이 낮았어요. 저는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이동 표적을 원해요. 이 퍽이 조준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. 제 입장으로는 바른 무장이 붙어있으면 총열 그리고 탄창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스냅샷이 붙어있으면 총열로 조작성을 버프시키는 퍽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총열 찾으세요. 그럼 여러분에게 이 영상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좋은 일요일을 보내시고요. 다음에 봐요.